모관상승고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고 얘기했잖아. 그럼 모관상승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자 이거야. 모관상승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는 건데, 그럼 모관상승고에 대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래 어떤 형태, 모관상승고는 공식이 나오려면요. 공식이 나오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고로 같다 이거지. 같다. 요기 녀석과 요기 녀석이 같다. 그냥 같다라고 말하면 돼. 근데 같다라고 말하면 조금 우리가 말할 때 조금 무식해 보여. 전문용어 좀 넣어줘야지 좋잖아.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라고 하면 돼. 평형을 이뤘다. 즉 이쪽 힘과 이쪽 힘이 같아. 이 말이야. 평형을 이뤘다. 그럼 평형을 이뤘다는 건 왜 이런 말이 중요한 거냐? 모관상승고가 생겨서 이 물이 왔다 갔다 계속해. 그러면 그걸 긁을 수 있어? 없어? 못 긋잖아요.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뭐야? 힘의 변형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탁! 멈췄어. 그러면 딱 멈추면 그때 어땠다는 거야? 좌측 힘과 우측 힘이 같아졌다. 그때 우리는 평형을 이뤘다. 그럼 평형을 이뤘으니까 뭐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입꼬르를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럼 입꼬르고 붙는 게 왜 중요하냐? 공식이 태어나. 공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쪽의 힘과 이쪽의 힘이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중력, 그 물의 중력 힘과 표면 장력이 같다란 뜻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무슨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은 물의 중량이야. 이렇게 하면 돼. 무게. 그러니까 물의 단위 중량, 감마 W에 물이 얼마만큼 있니?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면적이 필요하겠지. 면적. 면적은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D 제곱일 거고, 원의 면적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올라갔니? 최적. HC라는 거지. 최적에 대한 것을 물에 해주면 물의 무게가 되잖아요. 그치? 이 힘과 얘가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T, 텐션이라고 하는 요 T가 당겨진 힘의 각도에 대한 값, 그 힘과 표면 장력의 값이 같더라 이거야. 물의 그 무게하고. 그때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했어? 원에 대한 둘레 나타나는 거니까, 원 둘레 나타나는 원 둘레. 파이 D가 되겠죠? 원 둘레에서 얼마만의 힘으로, T라는 힘으로 각도 알파만큼. 알파 어떻게 돼? 코사인 알파만큼의 힘으로 작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같아져야 된다. 평형을 이루어줘야 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모관상승 고, 모관상승 높이야. 한자 어려우면 모관상승 높이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모관상승 고의 높이 HC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 다 넘기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따라서 HC는 이라는 거지. 그럼 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 4 될 거고, 파이하고 파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약분 될 거고, D제곱이니까 D하고 날아간다 이거죠. 그럼 뭐만 남아? D하고 감마 W 없네? D 감마 W 4 T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공식 태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 수리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지만 토질에서도 이놈의 녀석이 너무 잘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원식에서 끌고 들어와서 풀어주면 돼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언제 끌고 올 거야? 수리 시간에도 똑같은 이론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얘를 암기해줘라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모관상승고에 대한 공식 형태가 다른 건데, 근데 이제 또 산업기사일 수 있고, 요 부분 시험들 대부분 보면 이제 기사에서도 그렇고 표준온도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표준온도 조건에서. 참 지랄 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표준온도 어떻게 돼? 15도씨. 우리가 측량에서도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표준온도에서 모관상승고에 대한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얼투당토는 갑자기 조건이 딱 주어져.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혹한 얘기긴 하겠지만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T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0.075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알파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 0도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1이 되는 거지.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0.075가 되는 거지. 감마 W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D분의 0.3. 이렇게 나타나는 공식이 태어나요. 어떤 때일 때? 표준 온도일 때. 표준 온도일 때. 이렇게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붙을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 발생되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모관상승거에 대한 것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 토질에서의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 거야, 안할 거야? 해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 토목기사 되지. 해야 돼. 알겠습니까? 해주세요. 부탁하잖아. 이거 외워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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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 요것도 못하겠어요. 그럼 이거만 외워, 그냥. 모관상승거다. 그러면 D 감마 더블, D분의? 그냥 감마 더블도 지금 안 넣어도 돼. D분의 4t 코사인 알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동해로도 가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못 풀어나가. 왜 그다음부터 응력 계산할 때도 그래요. 전응력, 뭐 이렇게 계산할 때도 모관상승이 생겼을 때에 대한 물의 단위 중량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또 문제가 계속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관상승고에 대해서는 좀 암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